꾸루미네 언니가 주신 글에 너무 많아요. 저한테는 너무너무 가분해요. 네, 잘못 키워요. 못 키우고 언니 꽃씨도 주고 제가 말이 안 나와요, 진짜. 제가 좋아하는 것들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. 사실은 뭘 갖고 싶으면 언니 몰래 언니 갖고 있는 걸 사예. 사면 사실 꽃다리 보내는 게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또 어떻게 하면 잘할까 싶어서 이것도 주셨어요. 맛대기채 보내주셨어요. 어떻게 하면 잘할까? 흙도 막 바꿔보고, 흙도 많이 사고, 그 집에 뭐 오만 대만 다 있어요. 저 딸은 좀 보면 갖고 싶잖아요, 사람 심리가. 근데 언니가 아시에 제가 키우면 거의 잘 꽃다리 보낸다는 사실을.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키워가지고 예쁘게 가 보냈어요. 언니가 주신 거는 진짜 제가 언니한테 쓰레기도 좋다고 그러는데 진짜 언니 거는 단단하게 깡깡하게 키워가지고 웬만하면 그 꽃다리 안 보내요. 거의 다 살아요. 근데 제가 하는 거는 뭐 화분갈이 하고 나서 꽃다리 보내고 화분갈이 하기 전에 꽃다리 보내고 뭐 관리를 사실은 잘 못하죠. 물때 놓칠 때도 있고, 뭐 화분갈이 잘못해서 그럴 때도 있고, 뭐 놔두는 걸 잘못 놔둬서 그럴 때도 있고 여러 가지라요. 언니가 이렇게 많이 정성껏 저 푸는데 하루 종일 걸렸거든요. 지금 오후에요. 오전에 받다가 지금 오후에 이제 겨우 다 풀었어요. 푸는데도 지금 몇 시간을 걸렸는데 언니가 주셨는 게 이제 그쌀때 어떻게 샀는지 언니 진짜 대단해. 그리고 요게 분홍 제라늄이라요. 피만 진짜 진짜 이쁠 것 같아. 그래서 언니가 싹수름도 보내주시고 귀한 거 진짜 많이 많이 보내주셨어요. 저는 요런 거다 없어요, 사실은. 네. 이쁘죠? 수영도 잘 접혔고. 그리고 제니. 이쁜 거. 다 이뻐요. 제가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, 자, 여기서부터가 저의 이제 숙제죠. 잘 관리해야죠. 자꾸 코맹맹이 소리 하면 언니 또 울어도 그 들통 나고. 언니 고마워요. 제가 사실 누구한테 받는 게 익숙치가 않아요. 주는 거는 익숙한데 받는 거에는 익숙치가 않아서 언니가 이렇게 베풀어 주실 때마다 큰 사랑을 아니 많이 주어서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. 언니 뭐 여러분들 언니 영상 보면요 그게 답이 있어요. 그래서 언니 영상에 저는 꼭다 챙겨 보거든요. 아파도 그냥 댓글을 못 달더라도 영상은 다 봐요. 잠결에도 들어요. 그 정도로 언니 거 보면서 많이 배워요. 언니가 진짜 구석구석 잘 챙겨 주시에. 진짜 신랑이 야 대단하다. 야 이거 들고 들었는데 엄청 무겁더라. 와 이만큼 보내주셔도 되나? 너 이래 받아도 되냐? 라고 하시더라고요. 우리 부엉이는 언니가 아무래도 이게 부의 상징이거든요. 이제 장사 이렇게 뭐 하는데 이렇게 집안에 부엉이가 뭐 일단 그런 걸 하더라고요. 너무 이쁘죠? 아구 진짜 귀엽고 예뻐죽겠어요. 그냥 꽉 물었으면 좋겠어요. 네, 너무 기뻐가 찔찔찔 짜
짤았어요. 언니는 제가 밝고 안 아프고 건강하길 매번 바라시에. 언니는 그래. 우리 언니 고마워해. 언니 큰 사랑 제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잘 키울게. 잘 키워서 잘 보답할게. 네, 언니 몰래 사가 몰래 꽃다리 보낸 거 천지빛깔이라 해. 이제 고백해. 구루미네 힐링가든 언니 사랑합니다.